자,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모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. 팬덤 플랫폼,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엔터 업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러면서 최근에 엔터주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.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 엔터주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또 해결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업체들, 기업들이 어떤 것일까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또 귀결되는 게 엔터주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최근에 또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런가요?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영업을 못했던 부분들, 네,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콘서트 쪽에 비중이 좀 높았던 부분인데, 그쵸, 사실 그거를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BTS 이제 8주년 콘서트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단 이틀 동안 이제 600억 가량의 매출이 또 나오면서, 네,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사들은 더 이상 이 공연이라는 것이 당장의 어떤 오프라인 그런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런 주어진 무대를 떠나서 이 메타버스, 네, 가상 공간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,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는 것, 이러한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안정적인 매출로서 조금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이고, 지금 또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뭐 사드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국 K 한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렇죠, 이러한 상황까지도 같이 함께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의 이제 수요처는 굉장히 좀 막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조금 회복세가 나타나졌을 때, 네,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글로벌 쪽으로 팬덤 만들어 가는 부분이 뭐 하이브는 위버스, 또는 뭐 SM은 디어유, 그리고 JYP는 거기에 이제 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공동 연맹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, 이런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대형 엔터사들이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장에 뭐 다른 사이트라든지 인터파크 등을 통해서 힘을 빌려서 굿즈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사에서도 엔터사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던 매출들이 지금 분야가 생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2,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, 또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반이라든지 콘서트 잘 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 코로나 피해주로 조금 사실은 좀 보고 있었는데, 오히려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지면서 이 플랫폼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, 이 델타 변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감은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보다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또 진정이 되고 했었을 때 이 플랫폼 시장 확대와 기존의 음반이라든지 콘서트까지 우리가 정상화가 되게 되었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엔터 사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꾸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엔터주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젊은 세대들은 그냥 콘서트도 이렇게 휴대전화나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광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엔터 업종, 엔터 주들도 함께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뭐 네이버와 또 엔터 주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